네,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매를 하셨는데,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어떤 계기였어요? 아, 예. 원래는 저는 학부에서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건축 전공을 해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학생이 무슨 부동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우연히 우리 매형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매형이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집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한명 정도 있는 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증 딴 사람은 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가 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따볼까 해서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합격 발표가 10월경에 났었는데요. 합격하고 나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요,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경매는 또 뭐지 해서 뭐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가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3년 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강의를 하셨던 분 찾아가서 부동산 경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하나의 뭐 회사 같은 데 일하신 거예요? 네네네. 부동산 경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작정 가서 나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네. 그냥 바지끄댕이 잡았고요. 왜냐면 이제 강의할 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얼굴을 좀 트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학교 또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또 나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걸 많이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 그 어떤 장점을 보셨길래 경매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와 가장 큰 차이점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 지하철이 놓인다, 도로가 개설된다, 뭐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괜찮은 물건을 사서 내가 산 금액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쵸.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격이 올라서 판다는 것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지 안 오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모르죠. 예, 않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리고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지금 시세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서 시세대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안전하고 확실하죠. 시세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올라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훨씬 부동산 싸게 살수 있다는 그점 때문에 경매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면 이제 원래 감정가 대비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걸 유찰 된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럼 보통 대체 얼마나 유찰이 되는 거예요? 경매가 유찰되는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찰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0번을 유찰이 되든 20번이 유찰이 되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처음에 파는 금액을 100%라고 했을 때 10%가 안 되는, 1,000만 원도 안 되게 그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무한정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잉여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무인형. 무잉여. 이게 말좀 어렵죠. 이게 잉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경매라는 것은 제가 돈을 빌려줬다 못 받게 되면 강제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제가 단돈 10원도 받아갈 게 없잖아요. 돈을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매는 진행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을 돈은 1,0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00만 원, 10만 원, 1,000원, 이렇게 받아가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이제 맞습니다. 실익이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럼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하셨을 때 네네. 그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첫 경매 물건 생각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떤 물건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처녀장인데요. 네. 아파트를 낙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 수영구에 소재한 네. 아파트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낙찰 받았을 때는 사실 뭐 저도 경험도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네. 또 겁도 나고 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는 그 집에 벨을 못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찰 받고 나서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도 좀 비켜주라. 이사도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벨 네. 눌렀는데 마침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낙찰자인데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20년쯤 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네. 그냥 찍었죠. 집안을. 네. 이제 내 집이니까, 네. 내가 샀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우리 집을 찍느냐면서, 잘 찍느냐면서, 네. 화를 내시면서, 카메라를 뺏어서 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졌죠, 카메라. 네.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기물파손죄로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또 감정이 안 좋고, 네. 나도 안 좋고 해서 협상 같은 것도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법원에 요청을 해서 강제로 이제 그분을 내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낙찰받은 물건을 형사 고소도 하고 강제 집행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와, 이 경매는 진짜 할 게 못 되는 것 같다.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낙찰받은 물건을 이렇게 강제 집행도 하고 고소도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냐. 이제는 뭐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 경매 물건을 받은 게 몇 년 정도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한 17년, 18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예. 2004, 5년 맞나요? 2004, 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때 뭐랄까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도 네. 입찰자 수는 꽤 됐었던 것 같아요. 10명이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10명이 넘긴 넘었는데 그래서 숫자 많긴 한데 요즘보다는 그래도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해서 많이 좀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더 뜨겁거나 이러진 않았고 네네. 그 당시에도 관심은 좀 있었던 네네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살고 계신 분 내보내고 네.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그냥 팔아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한 돈 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을 냈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네. 경매가. 그쵸, 그래서 그 경험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매를 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실 경매로 이제 부동산 사게 되면은 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막상 이제 경매로 뭔가 부동산을 사는 거, 아파트를 사는 네. 거는 굉장히 좀 멈칫멈칫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매는 위험한 거다. 네. 그리고 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많이 해서 나온 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집은 사면 안 좋다. 기운이 안 좋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 신혼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잘 살았습니다. 별일 없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경매 법정에 가보시면 네. 입찰 법정에 가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와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입찰도 하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증권사에 아주머니들이 네. 아기 안고 오면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재테크 시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제가 예전에 할 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법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별히 어려운 물건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물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 얼마든지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강의는 그럼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산 경매 전문 학원을 인수한 거는 네. 한 5년 정도가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있던 학원을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네. 5년 정도 되고 그 전에도 네. 그 온라인에서 네. 네. 뭐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것 네. 종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도 네.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초창기에 강의를 막 하셨을 때랑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뭔가 좀 뭔가 수강생의 차이라든지 뭐 수업 분위기의 차이 네네. 혹시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일단 수강생들이 네.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네. 뭐 저도 물론 20대 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20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진짜 젊은 분들도 한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네. 거기다 이제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20대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제일, 네. 영한 네. 젊은 수강생이 21살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수강생들도 많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1살, 뭐 22살 이렇게 20대 초반에 수강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경매 시장이 뜨겁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네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어떤 점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네. 상대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쵸. 취업하기도 힘들고 네.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다. 네. 이런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한켠으로는 가슴 한켠으로는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쭉 해오시면서 정말 수백 건의 물건들을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줬던 물건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제 수익금이 크냐, 수익률이 네. 크냐. 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수익금으로 치면 네. 뭐 한 10억 이상 남겼던 그런 물건들이 있고요. 네. 네. 그건 이제 경기도 네.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땅인데요. 네. 위에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땅만 이제 샀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이 있으니까 땅과 건물이 같이 팔아야 정상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을 팔지 않고 땅만 파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싼 게 피지떡이라고. 네. 건물 사봤자 이 땅을 네. 사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다. 돈 날리는 거다. 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물건을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네. 물건을 이제 30% 정도 되는 금액에 저렴하게 사서 네. 뭐 법적으로 이제 소송 등 통해가지고 해결하고요. 네. 네. 이제 팔아서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한 10표 정도 뻥튀기를 했던 네.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잘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로는 그냥 사람 다니는 곳이지. 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질 않는데요. 이 도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접한 땅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려고 하면, 상승이 나려고 하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서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애초에 그 도로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예, 염두에 뒀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부산시 남구 대연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대연동은 참고로 제가 학교를 나왔던 네. 제가 잘 알던 그런 곳인데요. 제 놀이터인데 대연동은 대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부경대학교, 네. 경성대학교 네. 그 다음에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 동명정보대학교, 동명대학교 지금 옮겼지만 뭐 부산외국어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많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이제 원룸들도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
네.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물이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도 많이 완화를 시켰었고요. 네. 대출도 많이 규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계속 이제 건물들이 원룸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도시명생활주택이라 부르는. 그런데 이 경매로 나온 이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이 그런 빌라를 짓기에 그런 도시명생활주택을 짓기에 딱 적합한 그 정도 규모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저 땅에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돈을 맞춰봤죠. 그 당시에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런데도 할 수가 있었죠. 그건 왜냐면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동네를 잘 안다. 네. 현장을 잘 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변이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액이었거든요.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뭐 없어도 제가 죽지는 않는, 네. 방금 금지는 않는 돈이니까 네. 그냥 던져놓고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건물 짓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팔아게 됐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수익금이 가장 컸던 거로는 1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수익률로 치면 10배 정도 네, 네. 수익을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이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좀 네네, 이례적으로 네네. 많은 케이스잖아요. 네네, 네네. 그 일반적으로 경매를 한다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경매를 할 때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투자해서 백만 원 벌었다. 네. 근데 6개월 만에 벌었어요. 네. 그러면 원래 백만 원 벌었으면 연 수익률로 바꾸면 한 네. 사람이 10%지 않습니까? 네, 네. 1년에. 그죠, 100만 원 벌었으니까. 네. 근데 6개월 만에 벌었으니까 연 수익률 20%라는 거죠. 네. 그럼 20%면 이제 엄청 높은 수익률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지금 은행 이자율이 그죠. 네. 뭐 1%, 2% 예금금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못 받아도, 아무리 잘못 사더라도, 뭐 물론, 진짜 잘못 사면 안 되겠지만, 네. 은행 이자 따블 이상은 무조건 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그것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 뭐 평균적으로는 못해도 10% 이상은 다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를 이제 기대하시고 하시면은 그래도 그냥 경매의 합리적인 수익률 수준이다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주로 하시는 게 이제 특수 경매 쪽이잖아요. 네네. 이 일반 경매와 특수 경매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 경매는 그냥 정상적인 물건, 네.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 네. 우리가 이제 낙찰만 받으면 거의 뭐 한 80% 이상 해결이 돼. 이런 네. 물건들이 이제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수 물건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는 거죠. 물건은 깨끗하죠. 네. 물건은 깨끗한데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어서 이 하자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송 등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건물이 뭐 일부만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자가 있는 물건을 특수 물건이라고 부른다. 예, 보통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특수 물건의 뭐 좀 예시라고 할까요? 어떤 종류의 물건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땅과 건물이 있는데 네. 그러면 땅과 건물 같이 파는 정상적인 물건일 건데요. 건물 팔지 않고 땅만 파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부동산을 파는데 건물을 파는데 건물 전부 다를 파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파는 것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네.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네. 못 받았으니 공사 대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부라는 아까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소유권이 이제 온전히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반반씩 있다. 그렇죠. 소유자가 두 명이거나 뭐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두 명 이상이 함께 네.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저하고 동생이 갖고 있으면 이제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경매에 나오면 특수물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집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1분의 1만 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될 건데 네.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와 만약에 동생이라고 하면은 둘이 뭐 합이 잘 맞아가지고 네. 야 우리 이거 팔자 하면은
그 이제 매수한 사람한테 네. 같이 넘겨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는 네. 왜 나오게 되는 거죠? 경매라는 거는 네. 돈을 빌렸다가 네. 돈을 갚지 않으면 그쵸.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팔 때, 강제 처분할 때 이 재산이 정상적인 물건이든 네. 비정상적인 물건이든 불법적인 물건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았기 때문에 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경매 신청을 한 것이고 네. 그런데 마침 채무자가 네.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법적인 네. 하자가 있는 물건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동생이 뭐 빚을 져가지고 그 돈 안 갚으면은 네. 이제 동생의 그 아파트 지분이 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채권자한테. 그래서 동생의 지분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네. 사회자님의 네.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재산 2분의 1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2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나눌 수 없죠. 그럼 그 2분의 1 받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그죠? 안방은 내가 가지고 화장실 네가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분을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법원에 분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자들이 법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수익을 낼 것인지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가 안 되잖아요. 네. 뭐 서로 이제 한 명은 세를 놓자고 하고 한 명은 팔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우리 협의가 안 되니까 같이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분리하자. 니하고 나하고 떨어지자. 이렇게 네.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다 받아주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원칙은 분할의 대원칙은 현물 분할이거든요.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땅은 네 가지고 오른쪽 땅은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자. 네. 이게 이제 현물 분할인데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서로 좋은 위치에 땅을 가지려고 하니까 도로 네. 접한 뭐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니까 다 같이 팔자. 근데 일반 매매로 파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팔자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팔아서 얼마에 팔리든지 상관없이 팔린 돈에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나눠가지자. 돈으로 분할하자라는 것이 이제 경매 분할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분 경매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특수...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전체 다 파는 것이기 그 때문에 전체죠, 그렇죠. 일반적인 물건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특수 물건, 지분 물건을 사서 네. 전체를 일반적인 물건으로 경매를 파는 거죠. 그럼 지분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이 이 수익을 회수하는 이제 수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경매 분할을 해서 팔린 돈에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으로 나 네. 받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만큼 지분 비율만큼 돈으로 받아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소송 도중에 네. 상대방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경매 넣자고 하니까 상대방은 경매 넣기 싫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집에서 계속 어린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키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팔면 또 헐값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시세보다. 네. 그러니까 경매로 팔기 싫어해요. 네. 그러면 경매로 이걸 팔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협의라는 게 결국 내 거 사라, 네 거 팔아라. 그쵸. 이거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른 지분권자한테 더 비싼 금액에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공유물 분할 감액에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낙찰 금액을 보니까 이 감액이 넘길까봐에는 이 감액에 내가 사겠다 그냥 지분권자가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네.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강제로 살 수는 없거든요. 아, 들어가야 돼, 입찰을 그럼? 아니, 입찰을 통해서 전체 나를 네. 살 수도 있고 또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판결을 받고 네. 이 전체 나를 경매로 넘겨라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아직 네.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 그냥 경매 날리지 말고 경매 신청하지 말고 이 집은 내가 살게 해서 네. 그렇게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사는 것을 강제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 무슨 네, 말이냐면 그쵸, 그쵸, 예. 내가 상대방한테 네. 강제로 팔아야 되는 의무는 네,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네. 근데 대신에 적당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팔아도 되겠네 싶으면 파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네. 그러면 못 팔겠다. 네. 그냥 경매로
매각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있어요. 네. 그 5억, 5억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저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5억에 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근데 5억에 생각 없다. 세팅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이제 아 그러면 나는 어쨌거나 돈을 챙겨야 되니까 경매로 넘긴 거예요. 공유물 네, 분할에 네. 의한. 네. 근데 낙찰가를 보니까 8억에 낙찰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은 4억에 사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네. 4억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네. 내가 팔 수도 있겠지만 네.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네. 당사자들 간의 합의, 협의로 네. 정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매가 이거 진행이 됐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날짜 내고 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 됩니다. 경매는 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강제로 처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돈만 받으면 이 경매 취하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신에 낙찰이 되고 나서 네. 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취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취하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게 우리가 판결로 경매 신청을 했든 아니면 네. 뭐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다가 바로 경매를 신청을 했든 어쨌든 취하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낙찰이 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까지 그 기간 내에 어차피 낙찰할까 8억이 됐으니까 내가 4억 줄게 네네. 취하자 하면 이게 경매 취소되고 내가 사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되면 그렇게 되는 그렇군요. 수도 있는 거죠. 경매 낙찰 후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는데요. 네.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입찰 단계에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한 단계에서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찰서라는 서류에다가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네. 이제 종이에 기재를 하고 보증금이라는 돈을 넣어서 법원에 이제 제출을 그쵸. 한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사겠다라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네, 네. 1억이 아니라 0을 하나 더 써서 10억이 사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네, 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짜리 무슨 10억이 산다고 네. 하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네. 최근에도 계속 매스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나오긴 네, 네, 숫자 잘못 네. 썼다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긴장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실은 일반인들이 법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무슨 이혼소송 할 때나 법원에 갈까? 네. 그런데 잘 가지도 않는 법원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금액도 숫자도 이렇게 뭐 세 자리, 네 자리가 아니라 뭐 여섯 자리, 열 자리, 뭐 열한 자리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1억을 썼는지 1억, 10억을 썼는지를 잘 네. 몰라요. 그쵸. 그래서 실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집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집에서 입찰 서류를 법원 경매정보라는 사이트에서 네. 다운을 받아서 오. 출력을 해서 거기서 집에서 편안하게 작성을 해서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뒤에 문제 없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치권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이 유치권 해결할 수 있어. 이 유치권은 허위야. 네. 아무 문제 없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쵸. 이게 사실은 진성 유치권. 그러니까 네. 진짜 성립되는 유치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유치권인 거죠. 이제 법률적 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유치권이 하자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그 부동산을 고스란히 다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을 사가지고 문지방 한번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 집을 날려버리는 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시세 파악을 잘못한 네.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1억이라고 시세 1억짜리라고 생각을 해서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시세가 8천만 원이야. 네. 그러면 잘못 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경매 물건도 혹시 있어요? 아, 예. 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런 네.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깊게 남는 게 이런 게, 이런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건도 지분 물건이었는데, 네. 10분의 1이었는데, 권리 관계가 부모님, 네. 아버님이 10분의 5, 어머님이 10분의 4, 그리고 아들이 10분의 1. 10분의 1. 근데 그 물건이 막내 아들이 네. 10분의 1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즉 10분의 1만 경매로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샀죠. 낙찰 받았는데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사장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거래요. 그러니까 곧 경매 취하될 거니까 우리 만날 일 없다면서 네. 볼 일 없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려요. 네. 아 저는 간만에 또 낙찰 받았는데 너무 네.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또 날라가네 이렇게 해서 또 아쉬운 마음에 소주 한잔 하고 했었는데 네. 아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4일이 지났는데 취하가 안 되더라고요. 오, 네. 경매는 15일째 될 때부터 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일까지는 납부하고 싶어도 돈을 납부를 못해요. 근데 14일까지 취하가 안 됐으니까 15일 된 아침에 법원에 바로 차에 가서 아침 9시에 네. 문 열자마자 네. 경매기업 차에 가서 회장님 돈 내려왔습니다. 빨리 고지서 주십시오 하고 네. 고지서를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하가 안 돼요. 네. 돈을 갚는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 물건을 장장적으로 취득했다 라고 하면서 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 채무자에게 네. 다시 전화해 가지고 사장님 장금 납부했는데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돈을 갚았대요. 네? 채권자한테 네. 은행에 네. 이건 무슨 소리지 네. 말씀드린 대로 돈 갚고 나면 취하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돈을 갚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은행에 전화를 했죠. 담당자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날짜인데 법원에 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너희한테 돈을 갚았다고 하던데 채무를 네. 상환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냐 네. 돈 갚은 거 맞냐 네. 물어보니까 갚은 게 맞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돈을 갚은 게 맞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돈만 갚은 거죠. 딴 게 뭐 있나요? 아, 그 담당자가 안 한 건가요? 돈 갚고 나서 네. 법원에 돈을 갚았으니 이제 빚이 없다. 그러니까 네. 경매를 취하시켜달라고 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요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네요. 은행 그렇죠, 담당자가.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은행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채무자가 해야 돼요. 아, 본인이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아. 근데 자기는 돈만 갚으면 이제 네. 채무만 그렇죠. 없으면 네. 경매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지 알았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취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잔금 납부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빚이 없잖아요, 채무자는. 네, 네. 빚은 없는데, 저는 이제 잔금 납부했으니 이 부동산 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잔금 납부하고 나서 30일 뒤에 배당이 실시가 되거든요. 배당은 이제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건데, 네. 이때 채무자는 이제 빚이 없잖아요. 네. 돈을 갚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그 경매 넘긴, 경매로 팔린 그 돈을 다시 자기가 받아가는 거죠. 입찰자가? 아니 아니 입찰자가 아니, 아니라 본인 채무자가 아 채무자가 이제 채무가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 받아가 채권자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럼 지분이 어쨌건 넘어간 거네요. 지분은 네. 저한테 소유권 넘어갔고 네. 그래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빚은 없고 자기가 납부한 돈은 다시 자기가 돈 받아가 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물건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팔았죠. 그 부모님한테 다시 매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받으셨어요? 그냥 소고기 사 먹을 만큼 받았습니다. 거의 소액만 받으셨네요, 이거. 그래서 네. 소고기가 좀 커요. 아 그래요? 소고기 좀 커요. 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년도 경매도 하시고 뭐 이제 거의 뭐 10년 이상을 이제 경매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뭐 수강생이나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추적하신 분들을 네.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 뭐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그동안 경매로 돈을 날린 사람도 봤고요. 네. 경매로 돈을 번 사람도 봤거든요. 네. 경매로 돈을 날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를 해서 돈을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경매로 돈을 번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적정 수익. 그냥 10%, 20%, 많게는 한 4, 50%. 네. 뭐 진짜 많으면 뭐 한 100% 이 정도 버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200%, 300%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률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네. 결국 리스크가 결정을 합니다. 리스크, 네. 예. 사실은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은행에 저금을 해도 은행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도 망했잖아요.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 그죠? 국가부도사태. 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위험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네. 얼만큼 큰 수익이 발생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물건들만 들어가죠. 그렇죠.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가 해결이 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물건에 들어가면 수익은 발생합니다만 20%, 30%, 50% 이렇게 수익은 발생합니다만 뭐 100%, 200%, 300%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물건들은 한 80% 정도는 확실히 해결이 돼요. 네. 근데 20%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네. 뭐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네.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지만 이 물건은 해결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쟁취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들어갈 때 그냥 허투루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나름 또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네. 빡세게 조사를 네. 하는데요. 법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제 주변에 가서 어떤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탐문을 한다든지 네.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국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이제 크게 지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렇죠. 리스크를 크게 지지만 네. 그 리스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뭐 경매로 실패한 사람도 봤다.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쉽죠. 조금만 더 공부하고 네. 조금만 더 조사를 했으면 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아예 그런 물건을 사면 안 되는 네. 그 입찰해서 안 되는 물건들이었는데 네. 그런 준비가 부족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그렇게 경매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좀 경매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경매 물건을 많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유튜브, 네. 그죠? 또는 학원을 다녀서 우리가 네. 뭐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주변에 이렇게 경매 좀 한다는 분들, 네. 경매 잘 아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네. 실력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내가 입찰을 하든 안 하든 네.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그 경매 물건에 얽혀져 있는 하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온라인 찾아볼까? 인터넷 찾아볼까? 인터넷에 잘 안 나오네. 그러면 내 주변에 저 변호사님 또는 뭐 법무사님 이런 분들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한테 네.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또는 책을 찾아봐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어떤 어려움, 문제점을 해결을 했잖아요. 네. 내가 입찰 안 했지만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또 그런 물건을 볼 때는 이제 또 쉽게 그쵸.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접하면서 네. 내가
어떤 이제 감각도 익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면서 실력 쌓을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 안 하든 뭐 또는 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지만 5,000만 원, 1억 원짜리 물건들도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 물건은 이런 하자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샌가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보고서 그 물건한테 많이 공부를 좀 하는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이제 좀 물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변호사와 법무사 사실 그 경매 전문이나 무슨 전문이 아니면은 잘 모르지 않나요?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네. 또 이분들도 전문 분야라는 그쵸,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혼 분야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죠? 뭐, 상속 분야도 있을 네. 것이고,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부동산도 부동산 전문 분야의 변호사분들이 잘 아시고요. 다른 분야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실 또 비추를 합니다. 주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런 분들 만나기 힘들다. 네.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노원장을 찾아오십시오. 네. 어떻게 찾아가요? 저희 이제 그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운영하는 SNS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네. 분들께는 네. 무료로 제가 원하시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을 하셔야지 SNS나 뭐 이런 게 검색이 되죠? 부산경매전문학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SNS 등의 노일용이라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분위기 네.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보면 전문가들이 뭐 이제 부동산이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쓰고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서 막 온몸이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부동산이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되고요. 세금도 많이 강화시켰고. 네. 그래서, 규제가 많은데, 경매는 엄청 시장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 지금 이제 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물건이 안 팔린다. 뭐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매는 잘 팔린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물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물건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런데 아파트 나온 게 매물 자체가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인들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높고 그렇죠. 그죠? 이러니까 잘 팔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높은 금액에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당장 입주할 물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제 호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투자용을 또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매는 경매 시장은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어떤가요? 있나요, 좀?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엄청 비싼 물건이든지, 아니면 엄청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비싼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쵸. 똑같이 가격이 20%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는 200만 원 떨어지는데, 10억짜리는 2억씩 떨어지니까, 그죠?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는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들은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일반 물건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입찰을 적게 하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해결 방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낙찰 받기 힘든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소위 특수 물건들은 네. 입찰을 하면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낙찰 받을 확률도 크고 낙찰 받으면 수익이 날 확률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하셨으면 거의 이제 경매의 달인이잖아요, 달인. 경매 도사인데, 뭐, 20년 동안 하시면서도 경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가요? 일단, 어쨌든 계속, 법이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세법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양도소득세가 1년에 몇 번씩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세무사분들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 상담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 습득,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 이제는 물건만 볼 거야.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꾸준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좀 네.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이란 건 어떤 열정을 말할까요? 제가 처음 네. 경매 공부를 했을 때 네. 경매 강의를 들었을 때요. 네. 와, 저는 진짜 가슴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 강사님의 말을 듣는데 네. 나도 저렇게 강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겠다. 네. 바로 뭐 입찰만 하면 경매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데 경매란 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입찰을 해도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입찰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겁도 나니까 비싸게 못 쓰잖아요. 그쵸, 계속 낮은 금액으로 최저매한 금액 정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아, 경매는 내가 할 게 못 되나 보다.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금매 나온 거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저도 한 2년, 3년 정도 때까지는 큰 수익 못 봤어요. 낙찰도 많이 못 봤고. 근데 3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낙찰 받는 확률이, 횟수가, 이게 그 전과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경매는 마라톤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좀 꾸준히 끝까지 가지고 있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보면 한 건물 건너 한 집씩 임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매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뭐 하루에 진짜 수천 건 수만 건씩 계속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장사는 안 돼도 삶은 팍팍해도 은행의 이자줄 돈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납부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만은 내가 이제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내 부동산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또 금리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자가 많이 오르면 이자를 납부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점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바로 경매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시간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겠죠.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는 왜 돈을 안 갚냐? 그쵸.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돈 갚으라고. 그러면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판결 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이 되고 나서 또 우리의 입찰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우리가 경매로 물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정말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를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당장은 못 사더라도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시절을 겪으실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하는 고속도로 올라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니까 경매 물건은 앞으로 뭐 2년 후, 1년 후 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매 공부 잘 하셔가지고 그때를 이제 대비하셔서 하시면은 아마 기회를 잡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